오늘은 하천의 수재에 대해서 알아보자. 수재란 하천 흐름의 방향과 유속을 제어함으로 하안이나 제방을 유수에 의한 침식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안으로부터 하천의 중심 방향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해. 그럼 먼저 수재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정리해볼까? 수재의 설치 목적은 물이 흐르는 방향, 즉 유향을 조절하기 위해 또 유세를 약화시켜서 하안의 세굴 및 침식을 줄이고 호안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유심을 하도의 중앙으로 유도하여 제방을 보호하고 주운을 위한 유량과 수심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니 참고해보자. 그럼 수재의 설치 위치에 대해서 알아볼까? 유속이 강해서 하상 유지공만으로는 하상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심한 세굴이 예상되는 곳에 설치하고 급류 하천의 수심이 깊은 수충부에 설치하며 북부적인 수충부에서 흐름 방향을 유심 방향으로 변환시켜야 하는 장소에도 적용이 되고 수로의 방향을 일정하게 고정시키라는 곳에도 적용되며 수재를 설치함으로 바닥 다짐을 간소화 또는 생략이 가능해서 경제적으로 유리해지는 곳에 적용되기도 해. 그럼 이제 수재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볼까? 수재는 배치 형태에 따라 또 구조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데 배치 형태에 따른 분류에는 먼저 흐름 방향에 직각으로 배치하는 직각 수재는 길이가 가장 짧고 공사비가 저렴한 대신 하향 수재에 비해 수재 하류에서 세굴에 대한 영향이 적지만 상향 수재에 비해서는 위험이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고 상향 수재는 유수를 전방으로 밀어내는 힘이 강해서 제방 및 호안 보호에 효과적이지만 수재 자체가 손상될 위험이 크며 하향 수재는 수재 끝부분 흐름에 의한 수축력으로 수재가 손상될 위험은 작지만 그림과 같이 수재 하류에 세굴이 발생하기 제일 쉬운 타입이라는 것을 기억해두자. 또 평행 수재는 유수에 거의 평행하게 설치되는 수재인데 수로를 고정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수재 기초부에 세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는 타입이고 또 혼합형 수재는 T자형 수재라고도 하는데 직각, 상향, 하향 수재와 평행 수재가 조합된 수재라고 보면 되겠어. 또 구조 특성에 따라 수재를 분류해보자면 먼저 섭침상 수재는 저수위 이하의 높이로 섭침상을 쌓아올린 형태로 느리게 흐르는 하천에 적용되지. 참고로 섭침상이란 수재로 섭다발을 멍석처럼 꿰맨 후 호박돌 등을 얹어서 물속에 가라앉힌 것을 말해. 다음으로 목공침상 수재는 나무침상에 돌을 채우는 방식으로 설치된 수재인데 섭침상 수재보다는 급류하천에 적용되지. 말뚝 수재는 섭침상 위에 말뚝을 박은 후에 테트라포트 등으로 눌러서 만든 수재로 각각의 말뚝은 균등하게 유수의 저항을 받을 수 있도록 배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 그 밖에 콘크리트 방틀형 수재, 돌 망태식 수재 등이 있으니 참고해두자. 마지막으로 이러한 수재 공법 선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정리해보자면 하도의 형태, 유량, 유속, 하상 재료 등을 조사해서 선정 시에 고려해야 하고 수재가 유실되지 않도록 수재 재료에 따른 안정성을 고려해서 여건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수재 선정 시 예측되는 수재 주변에 세굴이나 퇴적 등 제반 영향에 대해 선평가하여 결정 시 고려해야 하고 가급적 수리 모형 실험, 수치 실험 등을 수행하여 수재 설치에 따른 환경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두자.